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 2019년 12월 말 현재 메트로 밴쿠버 지역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2019년 후반기 거래량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평균의 20%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2019년 연간 총 거래량은 25,350개로 2018년보다 3% 증가하였고, 2017년보다는 약 30%가 감소했습니다. 프레이저밸리 2019년 연간 총 거래량은 13,773개이며, 주택과 타운하우스 거래는 전년도 수준이며, 아파트 거래는 약 4.2%가 감소했습니다. 2019년 BC주 총 신축 주택 공급량은 약 4만 개 정도로 예상됩니다. 2019년 BC주 인구는 507만 명 정도이며 매년 1.2%인 약 6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은 프레이저강을 중심으로 대략 강북 지역 중심과 강남 지역 중심 지역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이저강 북쪽에 위치한 웨스트 밴쿠버, 밴쿠버, 노스 밴쿠버, 버나비, 뉴 웨스트민스터, 리치몬드, 포트무디, 코퀴틀람, 포트코퀴틀람, 메이플리치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 지역입니다. 가격입니다. HPI 벤치마크 가격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로 3.1%가 하락하였고, 6개월 전 대비로는 0.2%가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0.7%가 올랐습니다. 주거별로는 주택이 142만 3,500불로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4.0%, 전월 대비로는 0.6%가 올랐습니다. 타운하우스는 77만 8,400불로 전년 대비로 2.4%가 내렸고, 전월 대비로는 0.7%가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65만 6,700불로 전년 대비로 2.7%가 내렸고, 전월 대비로는 0.8%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가격 등락입니다. 버나비 이스트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1.2%,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5.1%, 버나비 노스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3.2%, 버나비 사우스가 전월 대비로 0.4%,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4.7%, 코퀴틀람이 전월 대비로 1.6%,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2.4%, 메플리치가 전월 대비로 0.5%,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2.5%, 뉴 웨스트민스터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1%,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5.9%, 노스 밴쿠버가 전월 대비로 0.7%,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3%, 피트 메도우가 전월 대비로 0.8%,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4.2%, 포트 코퀴틀람이 전월 대비로 0.8%,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0.8%, 포트무디가 전월 대비로 0.1%,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3%, 리치몬드가 전월 대비로 0.5%,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4.7%, 밴쿠버 이스트가 전월 대비로 1.4%,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1.7%, 밴쿠버 웨스트가 전월 대비로 1%,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3.8%, 웨스트 밴쿠버가 전월 대비로 1.2%,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4.8%로, 버나비 이스트와 뉴 웨스트민스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12월 한 달간 2,016개가 거래되었고, 전년 대비로 944개가 늘어 88.1%가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482개가 줄어 19.3%가 감소했습니다. 리스팅입니다. 12월 한 달간 뉴 리스팅은 1,588개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총 리스팅 재고량은 8,603개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1,637개가 줄어 16.3%가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2,167개가 줄어서 21.1%가 감소했습니다. Sales to Active Listings Ratio, STAR Ratio입니다.
전체적으로 23.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하였고 스타 레이시오는 셀러 마켓 내에 있습니다. 주거별로는 단독주택이 15.2%로 바이오와 셀러가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드 마켓 범위 내에 있고 전월 대비로는 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25.7%로 셀러 마켓에 있고 전월 대비로는 0.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파트는 32.5%로 지난 7월부터 6개월 연속 셀러 마켓 내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전월 대비로는 3.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프레이저 강 남쪽에 위치한 서리, 델타, 화이틀락, 랭리, 클로브데일, 아버스포드, 미션 등 프레이저밸리 부동산협회 지역입니다. 가격입니다. HPI 벤치마크 가격 기준으로 주거별로는 주택이 953,700불로 전년 대비 1.2%가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0.2%가 올랐습니다. 타운하우스는 514,700불로 전년 대비 3.2%가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405,500불로 전년 대비 3.1%가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0.2%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가격 등락입니다. 노스서리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5%,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2.8%, 서리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1%,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2.7%, 랭리가 전월 대비로 0.9%,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0.9%, 클로브데일이 전월 대비로 0.2%, 전년 대비로 0.8%, 화이틀락이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4%,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5.8%, 아버스포드가 전월 대비로 0.1%,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1.1%, 델타가 전월 대비로 1.6%,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2.0%, 미션이 전월 대비로 0.7%,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1.4%로 클로버데일, 랭리, 델타 미션 등 가격이 반등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12월 한 달간 커머셜 185개를 포함해서 1247개가 거래되었고 전년 대비로는 55.9%가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1.2%가 감소했습니다. 리스팅입니다. 12월 한 달간 뉴 리스팅은 948개가 새로 진입하여 총 리스팅 재고량은 4686개입니다. 전년 대비로 14.1%가 줄었고 전월 대비로는 30.4%가 감소했습니다. Sales to Active Listings Ratio, Star Ratio입니다. 전체적으로 27%의 셀러 마켓 범위 내에 있으며 전월과 비교해서 6%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스타 레이쇼가 12% 아래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되면 가격은 내림세로 압박을 받고 20% 이상이 몇 개월 지속되면 오름세로 이어지는 경향이 대단히 높습니다. 스타 레이쇼가 20%가 넘어가면 셀러가 유리한 셀러 마켓, 12%에서 20% 사이에 있으면 바이오와 셀러가 균등한 밸런스드 마켓, 12% 아래에 있으면 바이오가 유리한 바이오 마켓으로 봅니다. 스타 레이쇼에 대해서는 바이오 마켓과 셀러 마켓이란 제목의 다른 비디오로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보신 바와 같이 2019년 중반 이후로 현재까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1년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거 10년 평균치에 밑도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밴쿠버 리얼터 최재동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